이데일리 TV입니다. 중앙 에버비스, 디덴트, 키움증권, 서린바이오, 태양금속, 에이티넘 인베스트, SK 하이닉스 들어왔고요. 한국경제TV는 GS, 셀트리온, 메가스터디 교육, LG유플러스, 코웨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우리기술투자, 포스코 엠텍, HMM, NHN,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서린바이오, SK 하이닉스까지 선정했고요. 마지막 MTN에는 흥구석유, 한국선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동양생명, HMM, 그리고 LG유플러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징주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장이 오늘도 뭐 변동성이 너무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뭐 실적 잘 나왔던 기업들도 여기 몇 개 좀 표진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역시 근데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투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딱 두 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많이 빠졌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정말 많이 사고 있거든요. 오늘도 외국인과 외국인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집중적으로 뭐 거의 융단 폭격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는데 이게 벌써 3일째입니다. 공매도만 해도 지금 이틀 동안 삼성전자 200만 주가 나와 있고 SK 하이닉스도 못지않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뭐 장 끝나봐야 되겠지만 공매도가 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저기 7,80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냥 전기전자의 매도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IT를 지금 버리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데 좀 외국인들의 시각이 지금 IT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뭐 마치 끝났다는 느낌으로 자꾸 좀 정리를 하고 있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도 좀 고전을 일단 면치 못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미국의 에너지 업종이 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유가 때문에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서 오늘 뭐 흥규석유라든가 이런 이제 일부 기업들이 강하고 역시 그 HMM은 항상 여기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주가가 연일 강합니다. 그러네요. 여전히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그리고 이제 일부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눈에 띄는데 특히 제일 눈에 띄는 게 LG유플러스도 같아요. LG유플러스도 워낙 실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통신사고 특히 통신사들은 그 경기 방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더 부각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섹터보다도 그냥 이제 다 개별 기업 위주로 이렇게 좀 포진을 해 있고 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빨리 좀 분발을 해서 주가 좀 진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는 꼭 좀 짚어봐야 할 종목이겠네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많이 뉴스들 나와서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 주가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역시 그 외국인들의 지금 엄청난 지금 매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대만의 IT 업체도 지금 엄청나게 어제 보셨겠지만 그래서 어제 뭐 TSMC도 한 차례 홍역을 치렀고 그래서 IT 기업들에 대한 이제 매도 공세가 되게 심하고 이건 미국의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냥 하루에 뭐 4%가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지금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은 이제 그대로 그냥 따라하고 있어요. IT가 안 좋으니까 덜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이게 반도체가 좀 공급과잉에 빠지면 어떡하나. 지금 가수요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이 서버 업체나 일부 이 어떻게 고객사들이 없는 수요를 만들어가지고 미리 사재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놔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으로 오르고 수요도 이제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나왔는데 가수요라는 거는 이제 없는 수요를 만들어서 낸 거잖아요. 그럼 하반기에는 이게 만약에 뭔가 공급이 정상화되는 순간 가수요가 해소가 되면서 이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 마스크처럼 작년에 마스크 없어가지고 한번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결국엔 이제 마스크 가격도 폭락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도 반도체도 그러면 어떡하지? 약간 이제 이걸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투자라는 건 사실 좋은 건데 이게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또 너무 공급과잉에 빠지면 어떡할까. 특히 메모리 반도체 투자한다는 얘기도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거 업황 이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또 업황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미국의 오스틴 공장은 메모리 공장이 아니고 비메모리예요. 비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게 주문을 받고 나서 생산을 하는 건데 지금 비메모리 쪽은 사실상 지금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공급 과잉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아요. 근데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이 파운드리 공장을. 그래서 오스틴 공장 증설은 오히려 좀 호재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되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아무런 발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나온 지가 벌써 한 두 달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다음 주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만날 텐데 만나서 그 하루 전날 백악관에 또 삼성전자 초청을 받은 것 같은데 아마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쯤 돼서 투자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주가 빠지면서 되게 가격 매력 생긴 데다가 배당을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의 지금 지분도 일단 다 증여를 받았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보유한 지분을 팔아서. 통해서. 예. 근데 지분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배구조 강화해야 되니까. 방법은 빌리든가 배당 받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뭐 빌리는 뭐 어느 정도 빌리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배당도 늘려서 그걸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배당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주가를 하방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니까 너무 그냥 지금 자리에서 우려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좋은 부분들 한번 기대하시면서 조금 더 견뎌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울상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10만 전자까지 바라본다는 얘기 있었고 어떤 증권사는 12만 원까지도 네, 목표 주가를 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8만 원이 깨졌고 그래서 고점 대비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도 거의 20% 넘게도 지금 빠진 상황인데 네. 그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쪽 섹터를 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 좀 나쁘게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직은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하고 내년 초에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작년부터 그래서 삼성이 이제 달려갔던 건데 작년 말에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몇 달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슈퍼 사이클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그게 힘이 실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슈퍼사이클은 무슨 슈퍼사이클이냐, 하반기에 공급과잉가 뭐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제 매도가 나왔던 건데, 사실은 슈퍼사이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클라우드 이 서버 업체들 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데서 예. 서버 증설을 계속 할 겁니다. 특히 3분기에 많이 하는데, 근데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재고를 쌓아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쌓아놨으니까 더 구매를 안 하면 어떡하지? 근데 만약에 그 예상과 좀 다르게, 하반기에도 더욱더 이 재고를 더 확충을 한다면 슈퍼사이클이 진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예. 기대감이 있던 게 지금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9만 6천 원, 그러니까 올해 초에 9만 6천 원 갔을 때는 그걸 반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8만 전자가 깨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슈퍼사이클이 지금 안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안 와도 여기서 더 나쁠 건 없어요. 왜냐면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시장이 예상한 거 다르게 좀 더 좋은 분위기로 진행이 되면 주가는 또 9만 원, 10만 원 금방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뭐 이미 안 좋은 것들은 반영한 주가니까 지금은 한번 좀 그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모든 게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이 공급 부족한 건 결국 투자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완성품에 예.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반도체가 좀 수요로 반도체 매출이 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뭐 한두 달 안에는 어느 정도 고비가 넘어가면 반도체가 공급이 제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그 악재는 아니거든요. 언젠가 네. 해결될 악재니까 너무 좀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워낙 국민주로 불리다 보니까요. 뭐 울상 지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1.5% 빠지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나눴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육회사인데 메가스터디 교육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네, 나왔죠. 워낙 또 유명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그 3대 회사가 있더라고. 메가스터디랑 그 디지털 대성하고 대성학원이죠. 그다음에 이투스인가요? 네. 그쪽이 이제 3대 장으로 좀 불리는데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이
그 스타 강사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나 봐요. 어떻게 뭐 영업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너무 잘 나왔습니다. 고등부 매출액이 주력인데 50% 증가했고 초중등부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75%인데 뭐 엠베스트라는 이제 브랜드를 달고 초등학생들이나 뭐 중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업을 받는 거거든요. 이쪽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대부분 이제 이 고3 수험생들이 고등부 결제를 한 다음에 듣는 편인데 지금 고2, 고1도 그냥 미리 듣는데요. 그런 수요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려는. 네. 옛날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선행학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제액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지금 교육부에서도 예전에 언급을 했지만 2023년부터 수능 정시 모집 비율을 한 40%까지 확대한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제 2021년도인데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수능을 거의 그냥 다 수능을 봐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시 모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뭐 면접 보고 이런 게 별로 없었고 네. 다 무조건 그냥 수능 봤어야 됩니다. 거의 뭐 100%였는데 지금은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정말 많아졌어요. 예. 오히려 수능을 보고 가는 학생들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 수시로 이제 수시 모집이죠. 예. 그런 모집 비중이 뭐 70에서 80%나 되다 보니까 이게 교육회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수능을 안 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근데 교육부가 이걸 늘린다고 했어요. 어쨌든 또 입시비리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메가스터디 같은 교육회사들은 초초 학생들이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부의 정책도 주가에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비싸진 않습니다. PR 한 10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여전히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 한번 이 기업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창사일의 최대 실적이 나와주면서 6%까지도 지금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함께 계속해서 쭉 좀 체크하면서 지켜보죠. 메가스터디 교육 마지막 종목은 뭘 보세요? 예, 셀트리온. 뭐 사실 예. 셀트리온 말씀드리기가 좀 항상 어렵지만 그래도 뭐 얘기는 해야죠. 예, 그렇죠. 워낙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주가도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요.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오늘은 희망적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램시마 SC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죠. 램시마가 이제 그 레미케이드를 이제 이 복사한 거죠. 복사해가지고 만든 이제 하나의 항체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램시마 같은 경우는 그 SC가 뭐냐면은 그냥 주사예요, 주사.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정맥 주사 맞거든요. 이런 거 치료할 때.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주기적으로 가서 2시간인가 3시간 굉장히 고통스럽게 주사를 맞아야 돼요. 불편하죠, 환자분들 입장에서. 근데 SC는 뭐냐면은 그냥 집에서 자기가 자가주사 놓으면 돼요. 이렇게 좀 더 자주는 놔야 되겠지만 그럼 병원 안 가도 되니까 되게 간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승인을 받아서 굉장히 좀 그 매출액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매출이 아직까지는 뭐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유의미하게 지금 뭐 그런 매출액은 좀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이번에 어쨌든 23%나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73%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보다 좀 잘 나왔는데 이게 아마 2월 달에 유럽에서 허가를 획득한 하나의 바이오 시밀러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플라이마라고 하는데 휴미라라는 이제 제품이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제품인데 이게 자가 면역 치료제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만들어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이제 2월 달에 유럽 허가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요걸 생산을 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기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판매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아마 그 매출액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마진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판매 준비 물량이 좀 잡히면서 실적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주가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못 움직이는 거. 지지부진합니다. 네, 투자들이 네. 원하는 건 뭐냐면 레키로나주라고 그 코로나19 치료제 있잖아요. 네. 이게 유럽에서 빨리 승인받기를 원해요. 근데 일단 유럽에서 승인 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임상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3분기에 공식 허가 받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하가 돼서 3,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잖아요. 합병. 합병. 예, 작년에 예, 그렇죠. 이제 작년 말 정도에 합병 이슈 나왔는데 올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서정유 회장이 약속을 했거든요. 올해 안에
반드시 3사 합병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합병 모멘텀이 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를 여기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왜냐하면 저도 이제 너무 올라갔을 때는 조금 이제 가격 부담이 있다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좋아지는 모멘텀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주분들 한번 좀 반등의 어떤 그 기회를 좀 계속해서 찾아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하반기는 합병에 대한 이슈 또 단기적으로는 또 올해 제약바이오계 최초로요 매출 2조를 넘을 가능성이 또 높다 이런 얘기들도 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적 부분도 함께 또 보시죠. 셀트리온 오늘 장에서 좀 약간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이네요. 또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셀트리온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